Times. 네, 이번부터는 스트라토캐스터 로즈우드 시리즈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즈텍, 에이지드 아즈텍 골드 텔레로 네. 금텔, 굉장히 멋진 사운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외의 매력을 갖고 있었던 반전 매력, 두 그렇죠. 얼굴의 텔레. 네. 처음에는 팬더 울렁증을 불러일으키는 꺼끌꺼끌한 그런 뭐 없는 네. 팬더 클린톤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개인 시원하게 먹는 네. 예.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걸 보면서 이건 되게 좋은 수동 기어 변속 차량 같다. 차량 같다. 네, 처음에는 이제 저속 주행할 땐 좀 불편하고 막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길을 잘 들고 운전 잘하는 사람이 몰면은 자동 변속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경주용 수동 변속 차량 같은 느낌이었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19 6일 스트라토캐스터만 4대를 연속으로 그리고 심지어 4개 다 동일 스펙입니다. 어허. 진짜 시리얼 바이 시리얼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이 그 오버 3톤 선버스트 있잖아요. 예. 그게 약간 공임이 좀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는 것 중에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오버 3톤 선버스트가 있고요. 에이지드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오버 3톤 선버스트가 있습니다. 예. 얘네들은 그냥 없는 게 731만원, 이 오버 스펙이 있는 거는 788만 5천원이라고 요 공임이 50만원이에요. 57만 5천원 받네. 와, 60만원 받아? 네. 이거 알바 뭐, 괜찮네 이거. 거의 뭐 괜찮은 네. 중저가 스콰이어 뭐 기타 하나 살 만큼 네,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자, 오늘의 시리얼 한번 CZ557093이고요. 네, 구매하시는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구매하신 분들도 아니지. 구매하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그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분. 부럽습니다. 네, 늘 부러워요. 네. 저희가 5761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62는 사실 되게 익숙하지만 네. 61이라는 넘버링이 유독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 하는 이 4대가 지금까지 저희가 버즈비 10년을 하면서 했던 양보다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62를 오늘 좀 이제 좀 쌓아놓게 되었어요. 저희가 네. 731만원이고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7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뒷뜰에는 76mm로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렛의 평균 수치에 그냥 그대로 똑 떨어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투피스 셀렉트 헬더의 헤비 렐릭 락커 피니시고요. 네, 로스티드 쿼터 손 메이플의 60년대 스타일의 오벌 C쉐입 넥입니다. 빈티지 튜닝 머신 들어가 있고요. 본너 42mm 너비,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플랫 라미네이티드가 뭐냐면은 여기 로즈우드를 깔 때, 네. 쌓을 때 로즈우드가 여긴 곡률이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로즈우드를 접합시킨 부분을 보면은 로즈우드 이렇게 평평해요. 예. 그러니까 평평하고 위에다 곡률을 준 이게 이제 플랫 라미네이티드고 보이실려나요? 네.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라고 하면은 같이 곡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같이 까가지고 이렇게 얹은 게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이건 플랫 라미네이티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독 정말 얇게 이렇게 싹 켜가지고 거의 올려놓은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네, 그럼 그런 공법들의 차이니까 플랫 라미네이티드 참고하시고요. 지팡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은 648mm, 프렛은 21 네로우 톨프렛. 네, 핸드와운드 팻 60스 스트래피거 가운데 거는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라리티. 네, 컨트롤은 원 볼륨 투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볼륨 낮춰도 톤 안 까이죠. 예. 네, 볼륨 브릿지는 커스텀 샵의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고요. 네. 네. 요렇게 스펙 다 살펴봤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트윈 리버브고요. 이야, 이건 로즈우드 소리가 엄청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바디가 그냥 비닐로 만들었나 봐요. 진짜 치자마자 대놓고 로즈우드네. 이거 그냥 완전 로즈우드. 네. 야. 메가리가 없어? 야.
기타 네. 세게 친다고 막 욕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세게 쳐도 소리가 똑같네요. 마샬 잘 어울린다 이거. 비니로 치는 소리가 나네요. 로즈 소리. 로즈의 그 레이어가 네, 느껴지죠. 그치, 그치. 네. 진짜 메이플우드하고 확연히 다르네요. 메이플이 그냥 생 가래떡이면 아, 예, 예. 얘는 조청이든 예, 참기름이든 하나 발라놓은 아, 예. 느낌이죠. 좋습니다. 듀얼리스트. 잘 만들었네. 오, 좋습니다. 와, 락 밸라. 좋습니다. 몰 밟아도 블루스야. 야, 마샬 게인. 좋습니다. 아 이거 좋다. 완전 좋아요. 코라스발, 야, 2단. 잘 들어봤습니다. 반주부터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A에서 네. C로 갑니다.
그대로 로즈우드 블루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선생님 선물 한 주평 드릴게요. 네, 멀초도 블루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멀초도 블루스. 네, 네, 저는 백만송이 장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진짜. 야, 장미 블루스. 네, 700만송이 장미. 아, 좋습니다. 아, 진짜 좋네 이거.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에서 총점 81.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 80.5. 또 80.5네요. 80.5네요. 이게 700이 넘었는데도 가성비를 13을 수성을 했어요. 네. 700 넘어간다고 뭐 무조건 이게 저희가 또 12를 주는 건 아니죠. 메커니즘처럼 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어봤는데 오! 꽤 합당한 걸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36, 13, 35,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또 80.5. 지난 시간에 아즈텍 골드 6일 텔레와 동점이었습니다. 아, 로즈도 이거 로즈 소리가 쫙 깔려 있으니까 뭔지 왠지 좀 편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완전히 같은 모델이잖아. 네. 색상까지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똑같이 이렇게 백만송이 장미 멀초도 블루스 이런 네. 느낌이 날지 완벽하게 뭐... 똑같을지 아니면 약간 차이가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디자인도 한번 이렇게 싹 올려갖고 레릭이 어떤 특징이 서로 다른가 한번 비교해보고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네. 클린턴에서도 한 두 톤 정도만 바로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도 같은 모델로 돌아옵니다.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